오늘은 흑백 사진을 모노톤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색상은 블랙과 레드를 혼합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이번 그림 역시 기초 3번의 배경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양을 조색하여 있는 힘을 다해 가차 없이 새색을 시작합니다. 기초 영상에서와 달리 용지가 커졌으므로 이에는 이, 벼룩에는 벼룩, 세면바리에는 세면바리, 배경에는 배경붓을 사용합니다. 구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물을 충분히 사용하면 쉽게 마르지 않으므로 느긋하게 채색하셔도 됩니다. 이목구비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부분은 흐리게 하거나 번지듯 채색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채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손과 얼굴은 배경보다 밝으므로 손과 얼굴은 남겨놓고 채색합니다. 밑에 부분은 안 칠해도 될 것 같지만 옷과 배경의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칠을 해야 합니다. 물론 나중에 물을 뿌리거나 발라서 채색해도 되지만 용지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칠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배경을 두세 번 칠하는 이유는 조금 더 어둡게 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두세 번의 붓질로 종이를 충분히 적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종이가 충분히 젖어 있어야만 나중에 연결해서 채색하기가 수월하고 또 이런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면 종이의 건조시기에 따른 물감의 농도 조절 연습이 많이 됩니다.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이 부분은 물이 마르지 않은 상태이므로 물감을 아지 되게 해서 채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디테일은 어느 정도 생략하고 전체적으로 크게 보고 음영의 분위기를 맞추어 갑니다. 사진에서는 머리의 명암이 비슷해 보여도 그림에서는 머리의 앞부분을 윗부분보다 더욱 강하게 표현할 것이므로 앞부분은 물감을 아주 되게 해서 채색하고 윗부분은 물을 조금 더 섞어서 채색합니다. 앞머리 부분은 다른 꽃보다 약간의 디테일이 필요하므로 작은 붓을 사용합니다. 이때에도 작은 디테일보다는 큰 것을 조금씩 쪼개간다는 생각으로 전체적인 것을 고려하여 채색합니다. 나는 때려 죽여도 앞머리 부분을 디테일하게 그리고 넘어가겠다 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에 물이 마르기 때문에 처음에 채색이 쓰잘데기 없는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채색을 하든지 항상 전체를 고려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인물화뿐 아니라 정물화, 풍경화 등 일반적인 모든 그림은 크게 시작해서 작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